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교육 분야, 새마을 운동, 농업 분야, 환경 분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1961년 12월 22일 첫 학사 자격 국가고시, 1962년 7월 13일 국민의무교육 실시, 1963년 2월 1일 교육자치제 실시, 1963년 8월 8일 국사교육 통일방안 확정, 1968년 4월 13일 서울대학교 이전 건설, 1968년 12월 5일 국민교육헌장 선포, 1969년 교육제도 개혁, 중학교 무시험과 고교 평준화, 대학 입시 예비고사제 시행, 1972년 6월 7일 교육용한자 1781자 선정 발표, 1973년 7월 10일 전국 91개 공업고등학교 신설 및 확충계획 발표, 1973년 7월 18일 정수직업 훈련원 개원, 1976년 5월 18일 한국인력검정공단법안 확정, 기술인력관리와 자격검정의 일원화, 1977년 2월 15일 산업체 부설학교 및 특별학급 설치, 1977년 전국도서관 확충. 다음은 새마을운동과 농업 분야입니다. 1961년 6월 10일 농어촌고리채 정리법 공포, 1962년 4월 2일 농촌진흥청 발족, 1963년 7월 20일 제대군인 개간농장 입주, 1965년 11월 13일 경호천 종합개발 준공식, 칠곡군 북산면, 1965년 12월 2일 식량등산 5개념 계획 확정, 1966년 6월 8일 충청남도 부여군 남면지구의 전천후 농업용수원 개발사업 준공, 1967년 12월 1일 농어촌 개발공사 발족, 1968년 7월 29일 축산개발 4개념 계획 확정, 1969년 2월 5일 농업진흥공사 발족, 1969년 2월 22일 농업기계화 8개념 계획 확정, 1969년 11월 1일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 발표, 1970년 4월 22일 새마을운동 재창, 1970년 8월 2일 낙동강, 영산강 종합개발안, 영구적 수해 방지 위해 다목적 댐 건설, 수문 개설, 1971년 3월 23일 금강 평택 지구 다목적 농업 개발 사업 기공, 1972년 2월 9일 녹색혁명 추진, 통일벽 개발, 1972년 4월 21일 새마을 운동 노래 작사, 작곡, 1975년 1월 21일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시설 5개념 계획 추진, 1975년 2월 1일 대단위 농업 개발 사업 추진, 금강, 평택, 광주, 삽교천, 개화도 등, 1976년 10월 12일 쌀의 완전 자급 자족 달성, 1976년 10월 14일 영산강 유역 농업 개발 제1단계 사업 준공 등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환경 분야입니다. 1966년 8월 3일 산림청 신설, 1967년 2월 10일 대도시 그린벨트 설정, 서울, 부산 등, 1972년 4월 5일 산림보호민 육성, 산지개발로 입산 및 수벽 금지, 1977년 10월 7일 육림의 날 선포, 1979년 10월 2일 환경청을 신설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 새마을운동, 농업, 환경 분야의 업적을 알아봤습니다.